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의 병 중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으시고 전도서 10장 1절부터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폐하게 하느니라.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불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화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으니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무딘 철 연장단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랴.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에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 즉 집이 세는이라. 잔치는 휘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예,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구약 성경 98페이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네,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 위해서 베푸실 그 신령한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간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고 바로 왕을 섬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들에게는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고통스러운 생애를 400년간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의 몇십 년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대가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죄와 그 저주와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섬기고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평안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간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슬주에 바르고 그 피가 발린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이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징을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리게 내리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죽는 밤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장자 죽는 재앙은 장자는 상속자를 가르치잖아요. 애굽의 장자는 애굽은 제약 세상을 가르치니까 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기업을 두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어떤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 자체가 애굽의 장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천해져서 짐승처럼 이 땅에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거기에서 어떤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리고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바로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서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제일 근본적인 목적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멸시하고 눈에 보이는 땅에서 육신적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도 바로 그들이 영혼의 구원보다는 육신의 축복, 민족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로마를 정복하고 민족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사모하지 않고 육신적인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를 등한히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보다는 이 땅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영혼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땅에서 만족 얻으려고 육신적인 거기에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영혼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 갈지 그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복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항상 사모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예? 기도할 때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영혼, 하나님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복, 현실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도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거기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발린 집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월절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유월절에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방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했지만은 그들은 기어코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운 걸 아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내가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리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는 앞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와 저주와 그로 말미암아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도 원치 않았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만일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지나갔다면은 그 진노의 잔은 우리가 마시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인간이 범한 모든 죄와 그 저주에 대한 심판을 그가 받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고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 대신 주님은 죽으셨고 바로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갑니다. 피를 볼 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어떤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볼 때 하나님은 피밖에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을 가진 것처럼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피가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 그 피를 볼 때 우리에게 넘어갔다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에 대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징이 될지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표적,
그 증거는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에 대해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과 그리고 평안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말씀,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가 발린 짐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 그랬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불은 고난을 가르칩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할지 이상이 이기지 마라. 그 불은 고난을 말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주신 겁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피는 장자 죽는 재앙에서 그들을 보호해주셨고 그 집안에서 먹는 그 양고기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날이 새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도록, 애굽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내 힘을 얻게 하는 것이 그 양고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능히 이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풍성한 생명과 능력도 바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은 바로 주님 우리가 먹는 겁니다. 주님을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먹고 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육신의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그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정강이와 내장과 머리와 모든 걸 다 먹어라.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주님 천부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주님을 묵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육체는 옛날 그대로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만은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네. 주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씀은 주님께 완전히 맡긴 생활이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되고 훗날 주님의 영광이 또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서 우리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본받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그 양고기를 먹되
이웃 사람들과 나눠 먹어라. 너무 많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할 뿐 아니라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그것은 나를 위한 것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게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또 나눠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 위에 은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풍성한 은혜를 계속 우리는 나눠 가져야만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에게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그할 거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날로 더 풍성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혜도 나눠주고 육신의 은혜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나눠 먹어라. 그건 성도들의 진실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교제. 교제는 입으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랬죠. 양고기와 무교병, 누룩 있는 떡은 같이 못 먹습니다. 이걸 뭘 말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부패케 하는 것.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옛 행실들, 누룩과 같이 죄, 숨은 죄들 다 차단해서 밖에 내버려야 됩니다. 7일 동안 집안에 누룩을 있게도 하지 말고, 누룩을 보이게도 하지 말고, 누룩 섞인 떡을 먹지도 말고. 그것은 뭘 말하냐면 7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평생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죄를 차단해서 밖에 버리고, 죄 없는 생활, 성결한 생활,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 모든 생활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처럼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죄를 숨겨두고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들끼리 교제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죄가 발견되는 동시에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야만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피 안에, 피 발린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밖에는 양의 피가 발렸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음식 먹는 자세가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아주 편안한 자세로. 그러나 이제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물론 서서, 신 신고 허리에 띠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급히 먹어라. 이 모습은 마치 새벽 열차를 타기 위해서 지금 가방 짐 다 꾸려놓고 옷 다 차려입고 신 신고 완전히 하고 서서 라면 한 그릇 끓여가지고
예, 먹듯이 말이죠. 예, 이제 급히 먼 길을 떠나야 될 나그네의 행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종노릇하던 지긋지긋한 그 애굽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기다리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피가 발린 집 안에서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그 보호, 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양고기를 급히 불에 구워서 서서 막 먹습니다. 왜? 이제 날만 새면은 떠나는 겁니다. 애굽을. 예? 아직 몸은 애굽에 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먼 길을 여행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떠날 채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죄악 세상을 가르친다 그랬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종되었던 데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제는 마귀 권세 아래서 죄 가운데 종노릇하던 그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아직 몸은 땅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구원받기 전에는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홀가분하게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안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제 예. 우리의 마음은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벌써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저 위에 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걸 믿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산 소망이 있겠다. 거듭난 사람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죠. 왜?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져야 진정한 소망인데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기분 좋게 예? 호화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인데 그 소망은 금방 하루 사이에도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길어봤자 몇십 년. 예.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세상 온갖 것이 다 있어도 병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생명이 끊어지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 죽은 소망입니다. 그것은 잠깐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산소망 있게 하신다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어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게 문제입니까? 내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어느 날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무슨 사고로 죽든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내 심장이 딱 묻어버리면 이 육신은 헐고 돌아갈 때 영혼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그리고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세세토록 마귀와 함께 고통을 받을 겁니다. 어디로 영원히 가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이 세상이 몇십 년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까?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전문 분야까지 예? 그 오랫동안 공부하고 돈 들이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더 잘 살라고 뭐 잘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예? 장래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준비할 줄 알지만은 영혼을 위해서는 왜 준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현재 공부하는 학생 돈 벌고 고생하는 사람은 좀 더 나은 장래를 위한 것처럼 이 땅에 몇십 년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다 그 말이에요. 준비. 예? 어머니 모태에서 열 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고 이 세상에 몇십 년은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고 그래서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 예.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은 어림도 없다는 말씀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는 단 한 가지 목적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거듭난 것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은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거듭난 사람은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확실한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일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듭난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태어난 이 생명은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거듭난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이 세상의 부귀 영광 아무리 예? 이 세상의 왕의 자리를 찾아서 온갖 영광을 다 누리고 이 세상의 예?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 부귀 영광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잠시 후에 그것이 끝나버리고 죽음과 동시에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도 다 하나의 풀이다. 인생은 풀이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 끝에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옛날의 부귀 영광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사람도 잠시 후에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뿐이라면 그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몇십 년 동안 예? 가난하게 고생하고 아니면 몸에 어떤 결함을 가지고 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예, 사는 그것이 불행이겠습니까? 잠시 후에 끝나는 겁니다. 그는 비록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소망을 없이 죽어야 되는 사람,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씨는 남아있듯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적인 것은 풀과 같고 영광은 꽃같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바울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춥고 떨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마지막 돌에 맞아 죽었으니 바울사도는 예수 믿고 저주받았네요. 그러면 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벌겁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세상에서 예? 그 위대한 사도가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예? 목 잘려 죽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웬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구하노라 말씀처럼 먼저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우위를 구하라. 요한일서 3자에 요한 3서에 있는 그 말씀은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그 가요라고 하는 사람 거듭날 뿐 아니라 교회 식중이라고 있던 그 가요계에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그것은 예? 그는 정말 거듭났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 책임지고 뒤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나의 형제 가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나 잘됐기 때문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구하노라고 하는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가요 근처도 안 간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잘된 바치는 어물쩍 지나가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구하노라 그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폭 속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먼저 잘됐으면 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그게 문제입니까? 예? 우리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예? 그 문제를 먼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을 주시기 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기업을 위하기 주시기 위한 것이지 예? 고작 이 세상에 몇십 년 육신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 축복입니까? 그러면. 예. 부자들이 예?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지온이 예?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잔치집 돼지 알지요? 잔치집 돼지는 잔치날이 가까울수록 잘 먹입니다. 살 퉁퉁 찌웁니다. 왜요? 잔치날 잡으려고. 이 부자, 이 세상 부자들은요, 잔치집 돼지예요. 미안하지만. 예.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예. 성경에 부자 칭찬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부자가 혹시 구원받으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예. 부자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낮아지고 그 부유함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예? 현실적인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립니다. 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광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잠시 후에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압니다. 잠시 후에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이 기업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영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예. 그 사람은 1년, 2년 지나면서 얼굴이 예, 자꾸 예, 그렇게 탄력 있던 얼굴이 예쁘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예, 이상해집니다. 오랜만에 저를 만나는 사람 그래요. 목사님 많이 늙었네요. 어떤 사람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옛날 그대로네요. 그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예. 뭐가 그대로예요, 그런 거예요. 뭐. 예. 늙은 내욕하는 게 그게 맞죠. 예. 머리도 희끗희끗, 얼굴도 끄칠끄칠해서 뭐 이제는 점점 볼품 없이 됩니다. 뭐 원래 볼품 없지만은. 예? 참 슬픈 생각이 들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도 젊을 때는 한가락하고 말이죠. 젊을 때는 참 이쁘기도 하고 예? 예, 총각들이 줄줄이 따라다닌 때도 있었는데 안 그래요? 이제는 뭐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예? 뭐 노인 냄새 난다 그러고 같이 옆에 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사실 그것뿐이라면 참 허망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그 사람은 점점 늙고 후피하고 예? 이게 이제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이 반대요. 그 사람은 점점 후피함. 속 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예. 구원받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날로 새로워집니다. 예. 예. 날로.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은지 아세요? 예, 우리는 그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환난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지금 같은 교회당이 있어요. 어디 모일 장소가 있어요. 굴 속에서 이 집 저 집 쫓겨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지 아세요? 굴 속에서 산 속에서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 집 저 집 모임에 쫓겨다니면서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 때문에 죽었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매 맞고 옥에 수없이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겠는데 바울 혼자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은 아니라도 같이 그들 헐벗을 때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예? 쫓겨다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목 잘려 죽기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는 그 환난은 잠시다. 그 잠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아주 작은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래요.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세상 부귀 영광도 하룻밤 꿈과 같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예? 예, 환난과 핍박을 받은 것도 하룻밤 꿈처럼 지나고 나면은 예, 과거에 받았던 그 얻었던 부귀 영광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받았던 환난과 고난이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 있게 느낄 것일 겁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잘 고난 받았다. 예. 그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예? 물질적인 거 그게 눈이 밝아가지고 거기서 만족 얻으려고 끝까지 거기 추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악의다툼을 하고 예? 그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오로지 그것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야 될 예?
채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그 피 먹는 것처럼, 예, 아참에 우리는 떠날 준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언제든지 오너라 그러면 언제든지 떠나야 돼요.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예?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다시는 마음의 땅을 땅 마음을 땅에다 붙이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이 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몸. 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힘을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나는 날, 예? 주의 영광 보리라. 예? 이 썩은 장막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 예.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집이잖아요. 집. 이게 초가지붕이고 이게. 예. 예. 이거는 창문이고, 예, 눈은 왜 이 눈썹은 크, 예? 체험하고 속눈썹은 커튼이고, 이거 공기통이고 식당이고, 여기는 보일러실도 있어요. 예. 자동으로 36도에서 37도 사이에 딱 찍혀요. 예. 그리고 뒤에 하수구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이 집에 집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어요. 예? 이 육신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이 집. 예? 집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예? 이제 이 집이 말이죠. 오래되면은 점점 낡아지잖아요. 예.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집을 지키고 있는 기둥이 오래되면은 이제 휘어지는 것처럼 집을 지키는 기둥이 다리잖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예.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예? 지팡이를 잡고 거리에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카카 안녕하십니까? 그러대요. 안녕한지 안 한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서 기둥으로 받쳤네 그러대. 응?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게 이제 이 대들보가 휘어지는 거예요. 등이. 근데 요즘에 노인들은 잘 안 힐대 요새. 예? 힘 있는 자들이 이 대들보가 휘어지고 창들로 내어져 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며, 눈이 그 좋던 눈도 안경 쓰고도 누구냐 그러고 해. 창들이 어두워지고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먹는 것도 이게 맷돌이잖아요. 맷돌 그렇잖아요. 예, 먹으면 막 이 엄니로 막 맷돌을 갈고 혀는 빗자루 몽둥이처럼 막 썰어가지고 너무 샥샥 갈고 이 맷돌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이렇게 살구나무 꽃이 피고, 예, 예, 문들이 닫히질지며 오가는 다 닫히고. 예. 원육이 그 지리니 이는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은 영원한 집으로 가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이 집 안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 안다. 영원한 천국뿐 아니라 천국 가서 이 육신 아니고 신령한 몸이 따로 있어요. 그 영원한 집이에요. 그 집이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 몸을 벗어버리고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사도 그랬어요. 차라리 담대히 원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담대히.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담대히 원하는 것은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예?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유익하지만 죽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좋다.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는 좋다. 이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하늘에서 하루 길게 살잖아요. 어느 게 좋겠어요? 예? 주님 앞에 가서 더 오래 사는 게 낫죠. 이거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죠. 가고 싶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로 갈 수는 없어요. 강제로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마치 외국에 무슨 보낸 대사 있잖아요. 국가 대표로 그 국가를 대변하기 위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어떤 일을 전달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도 하고 하는 대사. 대사가 그 가서 뭐 합니까? 그게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에 간 게 아니라 국가 대표로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대사 자격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것이지 뭐 행복하고 이 세상에 어떤 만족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보낸 대사는 만일 정부에서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러면 언제든지 보따리 싸가지고 들어가야 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야 너 와! 그러면 빨리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시대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지 못했지만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멀리서 봤다는 것은 천국 말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천국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예요? 외국인이요.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은 육신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영혼은 외국 사람이야. 그렇죠? 외국인 맞아 안 맞아요? 왜 외국인이에요? 본국이 저 위에 있거든.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나그네는 본향을 떠나서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 나그네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기를 항상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본향은 이 땅이 아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아브라함도 나온 본향을 생각하려면 돌아가려면 갈대 우르르에 돌아가면 돼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저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이 땅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저 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저 위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업은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외국인, 외국인. 저 멀리 외국에 한국 사람 만나기 어려운 그런 데도 있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얼굴도 다르고 그런 데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중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처음에 하다가 눈치 봐가지고 한국 분이시지요 그러면 예 저도 한국 사람인데요. 아 언제 오셨는데 한국에서 어디 살았는데요. 그래 고향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지요. 멀리 외국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 만나면 저 외국에서 고향 사람 만난 것보다 더 반갑지요. 아유 언제 구원받았는데요. 저도 요 교회를 몇십 년 댕기다가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막 아니 그냥 나이롱 신자였지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참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죠. 아 그래요 나도 그랬는데요. 고향 사람 만난 거예요. 이제 고향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말이 안 통해. 이상해요. 거듭난 사람은 말이 통해요. 생각이 통해요. 소망이 저 위에 걸려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만나면 맨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 뭐 영화 본 얘기, 뭐 요새 유행되는 얘기, 뭐시 어떻고 뭐 전부 뭐 돈 버는 얘기, 썩어질 얘기, 뭐 그 다음에 또 뭐 잡다한 쓸데없는 얘기. 그것 때문에 서로 위로받고 하죠. 예? 구원받은 사람은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쁨, 감사, 영원한 소망, 예? 하나님의 말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예. 나그네지, 나그네. 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참 노래 좋아합니다. 저 이거 하숙생이라는 거요. 이 찬송가 뒤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답이 없어요. 거기는 어디서 왔다 가는 줄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구원받은 사람도 거듭나자마자 주님께로 났습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좀 있으면은. 예.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나로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정말 그래요? 참 신나지요. 말 벌써 한나라 올라간 기분입니다. 예? 예, 우리 본향은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나그네는요 참 쓸쓸하고 외롭고 때로는 고생도 되고, 예? 어떨 때는 싸구리 위에 여인 숙에 자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호화판 호텔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예? 별 사람 다 만나고 나그네. 그런데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응?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이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컫는 바라심을 부끄러워 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어느 성? 영원한 천국. 예? 그 앞에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13장, 히브리서 13장. 1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이 여기 땅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살 도성이 없어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땅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훨훨 날라서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가신다는 게 제자들의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멀잖아 오십니다. 예. 이 땅에서는요, 큰 집이 있다고 별로 좋아하지도 말고, 뭐, 예? 셋방도 제대로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래서나 저래서나 잠시 후에는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미련 없이. 예. 우리의 있을 곳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영원한 곳으로 준비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한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새 예루살림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을 신부가 남편에서 단장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마지막 예술 작품입니다.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어요. 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예? 기쁨만 있네. 눈물을 씻으면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거기는 죽음도 이별도 슬픔도 저주도 그런 것은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그건 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께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예?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예? 그 소망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가난하고 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고생스럽고 어렵다고 해서 그만 힘 쭉 빠져가지고 예? 아휴 내 신세요. 비 맞은 장딱처럼 물어보면 구원은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 다른 사람 잘 사는 사람 보고 자기하고 비교해보면요. 나는 왜 초라하고 나는 왜 가난하냐.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요. 네. 이 세상 부귀 영광 볼 때에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라. 돈을 사고 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복 풍성하신 은혜를 주신 복을 생각해라.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복 그걸 받았는데 이 세상 부귀 영광 보고 뭐 그래 부러워서 예? 열등의식을 가지고 초라해가지고 스스로 김 빠져가지고 힘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야. 그럴 거 없어요. 예, 두고 보자. 지금 내가 비록 집신을 신고 예? 마대 부대를 입고 보리죽을 먹을지라도 예, 고치고도 하나님의 자녀다. 두고 보자. 예, 목에 힘 딱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 걱정이요. 밥 먹다가 예? 없으면은 죽 먹다가 그것도 없으면 새끼 먹다가 두 끼 먹고 그것도 없으면 물 먹다가 그것도 없으면 가는 거지. 예? 가만 수지만데 뭐 걱정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굶어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절대 열등의식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요. 예? 얼굴이 환하게 좀, 예? 소망 있는 사람 얼굴에는 힘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취임식 때요. 어떤 사람이 축가를 불렀대요. 그런데 축가가 뭔지 아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시험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그게 축가입니까? 대통령 무시하는 겁니까? 야, 이거 대통령 당신 해봐야 그 몇 년짜리인데, 닉슨 대통령 중간에 임기 마치도 못하고 쫓겨났는데. 네? 아무것도 아니다. 야. 주 예수보다도 비할, 어?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예. 전에 한번 어느 나라의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요. 그 사람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라디오 방송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느 나라 부통령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통령 되기 전부터 크리스찬입니다. 부통령 임기는 잠시 후에 끝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와, 자랑있게 말하대요. 멋있는 사람이 돼. 예? 그렇지요. 대통령, 부통령, 세상에 뭐 장관, 그게 뭐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축복은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세상 부귀 영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예? 자동차 가지고, 예. 빙, 빙, 빙! 하고,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예? 스포츠카 막 엄청 비싼 거 타고, 부르! 애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장난감입니다. 그렇죠? 어린애들이 장난감 계급장 달고 장난감 권총 차고 장난감, 예? 뭐 자동차 가지고, 예, 뻐기듯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가 큰 게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 전부 장난감이에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생각하면 이 세상 것은 하룻밤 꿈입니다. 한바탕 꿈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사람이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은, 예,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믿어지게 했습니다. 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비교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몸은 땅에 아직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5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몸은 세상에 아직 발을 딛고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님께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살아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네. 외국이다. 외국인. 내 본국은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땅에서 낳았다. 아래서 낳았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나는 위에서 낳았다. 나는 땅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났어요. 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죠. 우리도 위에서 났습니다. 우리도 위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자기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몸은 세상에서 살아도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얘기해 보면은요, 기어댕기는 곤충은 먹지 마라. 부정하다. 메뚜기처럼 팍짝팍짝 뛰는 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 속한 거, 땅에 속해서 거기서 마음에 그 붙어서 살지 말아요. 우리는 예, 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 육신이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면서 그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쓰신 걸 보았습니다. 예.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자마자 이 스데반은 자기의 고통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예. 조금 있으면 미련 없이 간다, 그래요. 예.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우리는 세상 내에서는 죽은 자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서 안전보장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예,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 예.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면은 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쟁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예?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의 마음은 독수리가 창공을 힘있게 올라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저 올라가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예? 높이 올라갈수록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갈수록요 밑에 것이 조그맣게 보이죠. 예? 빌딩도 조그맣게 보입니다. 예, 자동차도 코딱지만큼 보입니다. 점점 더 높이 가면 그나마 잘 안 보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올라가자마자 이 세상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서 땅 몇 평 차, 몇 평 더 차지하려고 싸우고 아기 다툼하고 울고 웃고 내가 저기서 살았나. 예,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마음은 벌써 저 위에 가서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세상을 내려다보시듯이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 그게 마음이 예? 사로잡혀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예?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할 일이 많아요.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의 마음 날마다 주위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예.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이런 일이 되는 것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마지막 때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 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이루어지고 더 이상 이루어질 거 없어요.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그날 그것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만은 틀림없어요. 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가장 급선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우리는 다시는 마음이 땅에 뺏기지 말고 세상에 쓰여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21절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우리의 예, 이민수속이 끝났어요.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봉증케 하신 자의 역사로 만물을 마음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에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눈 깜짝할 새에 변화됩니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기 영광의 몸인 형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난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갑니다. 세상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영원한 본향 향해 나는 가노라. 빠이빠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아쉬울 것도 미련한 둘 것도 없어요. 예. 언제 주님이 오실지, 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내 주님 만날 처소도 나는 알 수 없도다.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어디에서 주님을 맞이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 35절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라는 것은, 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어. 예.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의 등불을 켜고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걸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밤늦게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이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도적같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오실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이 잠자는 사람, 육신은 잠자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이 잠자면 안 됩니다. 예, 육신은 낮에 피곤하게 일하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만나든, 예, 맷돌을 갈고 뭐 요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든, 저녁에 피곤해서 잠을 깊이 잠자다가 주님을 만나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데려가시는데 문제는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영혼이 잠을 자면 안 된다고 말해요. 주님 오신 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이다. 언제나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을 주었고, 우리는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아니다. 택함을 받은 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살고 있지만은 다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굳건히 세우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전부 주님 말씀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것 주님 능력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166장 은혜 찬송 166장 같이 합시다.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몸이 남아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들깊은 음저마다 물거품 같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강서 양천 구로 교구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노원교구 전도집회 그리고 관악교구 전도집회 그리고 내일 목사님 일본 동경 전도집회 이렇게 전도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원 좀 우리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교구는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집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요. 3층 강당 비디오 촬영 장소 뒤편으로 말씀 끝난 대로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월요일 오후 7시 반에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원 404호실입니다. 구역장님, 조장님, 그리고 교구장님들, 집사님들 전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부교구 21구역 구역 모임이 3월 31일 날 있습니다. 강동 31구역이 28일 날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강동 선교회에서 있습니다. 37구역 강동 선교회에서 3월 30일 날 목요일 날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동부교구 오늘 청소입니다. 집회 마친 후에 2시까지 오셔서 청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봄철 바자회가 4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교구장님들 지금 바로 모이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모이기는 어렵고 이따 2시에 같이 봉사회실로 모여서 같이 교제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대 광고입니다. 우리 은혜 찬송 CD로 되어 있는 것이 카세트 테이프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전부 듣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형제님들 사서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해 주시고 그 각 지역 전도 집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